북한이 수백 개의 SNS 계정을 만들어서 대남 선전과 선동을 위한 글들을 마구 퍼뜨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SNS 선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류병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뚫고 계속 활동 중인 친북 매체 통일의 메아리. 내가 조선님을 존경하는 중요한 비문은 또한 그의 사상의 위대함대. 그에게서 장치하신 주체 사상은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렇게 남측 당국의 보안 조치를 피해 친북 방송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트위터상의 북한 선전선동 실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은 300여 개의 SNS 계정을 통해 14,000여 건의 대남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야당 지지글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비난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는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결단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12월에는 박근혜는 기만적인 대북 정책 공약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외국인의 이름을 도용해 폭력 촛불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대규모로 무차별 리트윗하는 방법까지 사용했습니다. 지금 동조 세력들이 퍼나르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되고 국회 안팎에선 북한의 사이버 대남 비방, 특히 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